현재 인도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인도의 상황을 현지 교민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Navi Mumbai to be kept under lockdown again. Complete lockdowns for 10 days. 봉쇄령 선언 이후에 이어진 대규모 도시 탈출. 그냥 아무도 없어요. 문을 잠가놓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올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전역으로 퍼진 전염의 공포. 한번 그 코로나가 번지면 종족 멸망 수준, 종족 전멸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세계는 바이러스로 뒤덮인 인도로 가봅니다. 네, 인도의 몬순입니다. 우측에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서 한 30m마다 폭포가 하나씩 형성돼서 도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 인도. 폭우를 뚫고 교민들이 찾은 곳은 뭄바이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빈민가입니다. 감염병이 급속히 퍼지면서 교민들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빈민가 주민들에게 위생 물품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이동 제한령 결정에 나눔이 어려워질 상황을 대비해서 급히 길을 나섰습니다. 원래 비가 많이 오면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감기라든가 말라리아라든가 콜레라 같은 것들로 많이 희생이 돼요. 다들 걱정은 하지만 일단 어떡하겠습니까? 슬픈 침묵이 다시 뭄바이를 덮겠죠. 설상가상으로 폭우까지 쏟아지며 순식간에 많은 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아, 5분만 늦었으면 다쳤다 진짜. 아. 최악의 상황 속에도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나눔을 실천 중인 교민들. 인도의 경제 중심지인 뭄바이. 2천만 명이 사는 이 도시는 코로나19 초기부터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곳인데요. 특히 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 밀집해 있어서 감염증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앞에 마스크 얘기 뜨나든가 해. 사리팔. 넌 많이 내. 많이 내매. 이게 나에 났어. 이게 그렇게. 바이러스로 뒤덮인 빈민가에는 전례가 없는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뭘로 가로패가 나? 맞췄어. 로패. 이게 맞다. 키트네 파리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버텨내던 삶.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굶주림을 버텨내던 사람들이 떠난 이곳에 지금은 빈집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노바디. 사람 많았는데 이제 별로 없어요. 또 다른 빈민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가 원래 한 2, 300명 살던 곳이에요. 여 담장 옆에 기차 차고지 옆에 있는 작은 골목이 슬럼으로 가득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 폐각.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가 두 달쯤 전에 식량을 갖고 왔을 때는 한 두 집 남아있었고 오늘 마스크랑 약을 가지고 왔는데 한 집도 안 남았어요. 한번 보실래요? 빈 집? 예, 그냥 아무도 없어요. 문을 잠가놓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올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거주하는 주민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적막감만 감돌고 있는데요. 어, 저기 한 집 남아 있네요. 바로 결혼이나 하게? 이걸 바르게. 바르게 하게? 바르게. 인도의 빈민들은 자기 고향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나시아, 즉 정부 식량 계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럼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외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먹기 힘들어지고 일할 곳이 없어지니까 나시안이라도 받아야겠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지역 이동이 금지된 기간에도 정부의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서 고향으로 향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십 명에게 버스 소독에 쓰이는 공업용 표백제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죠. 게다가 생계가 막막해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교통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결과 두 달 가까이를 걸어가다가 목숨을 잃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5월부터 버스를 마련해서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인도 정부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고향집에 데려다 줄 특별 열차와 버스를 마련한 건데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고향에 도착하더라도 바로 가족을 만날 수는 없는데요. 그 해답이 인도 동북부의 마니푸르주 지역에 있습니다. 약 200개가 넘는 오지 마을이 분포해서 인도 내에서도 대표적인 오지로 손꼽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싱가포르 친구들이 왔다고 연락을 받아서 거기를 다시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도시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은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시설에서 의무적으로 2주 동안 머물러야 하죠. 한 명이 되는 친구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그만한 수용 장소가 없으니까 당당 안에 친구들을 같이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격리센터 안에서 지금 바이러스들이 다 번지고 있죠. 문제는 한 공간에 수십 명이 함께 지내는 곳이 많아서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 여기가 이제 저희가 경찰들이 지내는 펜스고 여기서 먹고 자고 저희 상주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을 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 현재 90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물탱크가 4개가 준비가 되었어요. 여기 이런 줄로 이제 차 있고요. 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어, 물 다 쓴 거죠 지금? 유일한 샤워 시설인 물탱크는 바닥을 드러냈고 다른 곳도 환경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물탱크를 나눠 쓰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하루에 마실 물이 500ml 반 하나 제공이 되고요. 격리센터 안에 비누를 두 개를 놓고 그 90명, 100명의 친구들이 같이 쓰거든요. 그리고 마스크를 한 달을 빨아서 쓰고 또 버티는 거예요. 한 교민은 매일 시설을 찾아서 격리된 사람들을 위해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여기에 마스크 세 장, 그리고 비타민 한 개, 비누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다 나눠주고. 하지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밀려드는 탓에 물품은 항상 역부족입니다. 음성 판정을 받고 시설에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오지 마을의 경우 또 다른 격리 시설에서 최소 2주에서 한 달 넘게 머물러야 하기 때문인데요. 버티는 게 전부인 사람들인데 한 번 그 코로나가 번지면 종족 멸망 수준, 종족 전멸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코로나19가 덮친 인도, 이 위기를 무사히 이겨내길 바랍니다.